뭐 하는 거야? 선생님 이제 책을 내려놓으시고 빨리 앉으세요. 너 뭔데 못 찍어? 보여주려고 한. 얼른 앉으세요. 그런 거 없습니다. 저희 지금 급한 일이 남아 있어요. 지금 빨리 앉으세요. 나 11시간 수업하고 왔는데. 저희 지금 기적사 표지를 얼른 정해야 해요, 선생님. 시간이 없습니다. 근데 그 영상을 왜 찍어 이거 지금? 미리 보기? 결정 안 했는데 이걸로 시즌 2잖아. 이건 다 이미 알려진 거잖아. 그리고 가한이네 또 보니까. 맞아요. 제가 처음에 했었던 가한입니다. 그럼 이제 시즌 기적사 5를 수업하는 중에 표지를 다 준비했다는 거지? 맞습니다. 그럼 나의 그 의견들이 다 포함이 된 거지?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판타스틱하고 뭔가 익스펜션하고 그레이테스트한 그런 느낌. 세상에 그런 표지는 없습니다. 일단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근데 진짜 이거 처음 보는 건데? 이걸 녹화를 하겠다는 거지? 네, 그렇습니다. 첫 번째 작 카메라 꺼봐자. 유니콘. 유니콘을 나타내 보았습니다. 아, 이건 유니콘. 아, 예, 유니콘. 감사합니다. 뭐 머리 풀렸어? 발사죠, 발사. 이제 여러분께서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었나요? 이거 이제 두 번째? 네. 이거 어떤 느낌 있으시죠? 이건 좀 저 느낌이 있다고 봅니다. 내 스타일인데 나 또 파란색, 흰색, 또 포카리 스웨트 느낌 상당히 좋아하잖아. 근데 네. 지금 이게 시즌 4에서 줬던 이런 폭발, 이게 몽글몽글함이 조금 약해. 스프라이트인가요? 이 작품의 주제는 포세이돈입니다. 아, 포세이돈. 물의 신 포세이돈. 그렇습니다. 너무 하향하향 해가지고 네. 물을 뒤집어 쓰기 직전의 모습인 것 같아. 이게 끝은 아니지? 아, 그럼요. 제가 또 여러 개 또 준비했습니다. 오케이. 이거는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. 이제 괜히 이걸 놓은 게 아닙니다. 뭔데? 첫 번째 표지부터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요. 시즌 1부터. 아, 이게 시즌 1부터. 아, 그럼요, 그럼요. 5까지 색깔이? 노란 색깔, 파란 색깔 다 들어가 있죠. 편지지 같지 않냐? 편지지 같지 않냐? 아, 나 미술 작품 같지 않냐? 모나리자 같지 않냐? 또 있지? 그럼요. 아주 오케이. 많이 준비되었습니다. 와우. 아, 약간 가운데로 모이는 느낌이죠. 아, 그 느낌이 있네. 약간 페브리즈 피존 이런 느낌 나네. 피존이요? 피존 느낌. 피존이 물에 팍 풀릴 때 이렇게 되지? 맞습니다. 와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마음에 듭니다. 이것도 이쁘긴 한데 뭔가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거나 중복된 느낌이다. 왜 나는 이게 제일 이쁜 것 같다는 느낌 사실. 사실 그게 너무 강렬해서 그래요. 진짜 브라보를 외치셨죠. 와. 큰 박수를 치시면서. 진짜 이게 우리가 이걸 이 그림을 저작권 풀기 전에 사서 저작권 풀어서 산 거잖아. 맞아요. 사실 시즌 지금 5 같은 경우는 이 옷 색깔이 흰색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서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. 11시간 수업하고 온 나에게 우리 퇴근하자. 건물 물 닦일까? 퇴근하자. 이건 어떡하고요? 닦으자. 네. 가야지.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으로 기적사의 표지는 특별하게 다시 재탄생될 것입니다. 매일 밤 많은 고통 속에 표지에 진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. 인간극장인가요? 저희도 퇴근하고 싶습니다. 가자. 컨텐츠와 교재의 한 부분 한 부분에 진심을 담았습니다. 이번 기적사 시즌5의 표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. 여기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공간, 공부하는 사람들의 성정의 스테이션이었습니다.